해군 헌병으로 4년 정도 부사관 근무를 하였고 그 전역한 이후에는 개인 사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5년 정도 더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인데 제 아내가 가장 추천을 해주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헌병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101경비단이 가장 잘할 수 있겠다고 느껴서 경찰 101경비단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상태로 수험생을 하다 보니까 저의 아내가 경제적인 것을 모두 감당해야 돼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힘들었고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자고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지총 교수님 수업은 굉장히 짧으면서 임팩트가 강하고 암기를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수업도 형사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김종욱 교수님을 추천하고 싶은 게 처음부터 어렵지 않게 잘 가르쳐 주셔서 형사법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김종욱 교수님께서 그날 처음 수업 들은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식사도 저를 사주시고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그때그때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느꼈습니다. 헌법은 처음 개편된 과목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인홍 교수님이 본인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믿고 따라간 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욱 교수님 추천을 받고 김종욱 교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에듀율에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좋은 시설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없어서 너무 좋고 힘들 때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필기는 사실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붙었고 실기도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 때문에 잘 보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1.7배수 거의 꼴등으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지인 중에 이정현 교수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지인이 있어서 저에게 강력 추천해 주었고 저도 이정현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면접관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답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정현 교수님은 저한테 동학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면접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저를 끝까지 잡아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가 1.7배수로 시작해서 면접으로 뒤집은 케이스인데 면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겁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본인을 포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2년 동안 옆에서 저를 너무 믿고 의지해주고 응원해주어서 합격할 수 있었고 정말 아내 때문에 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늦게 준비를 하는 수험생 후배분들께 순서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이지 같은 길을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